메리 프린세스 12번째 수업입니다. out 밖 또는 밖에 또는 밖으로 in an to 몸으로 밖에 out을 혼자 해석하네요. 밖에 into 몸 안으로 the street 더도 괜찮은데요. 뭐 the도 괜찮고요. into the street the가 좀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street 길거리 자동차가 다니는 길거리 밖에 길거리 안으로 an 한 어와 같은 뜻인데요. 모음 이음으로 시작하면 모음이죠. 모음 앞에서는 어를 쓰지 않고 언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11이죠. 11. 11. 이응시어죠. 그래서 on이라고 썼습니다. 한 11. 열한 year 살 먹은 나이든이죠. 나이든이니까 먹은이죠. 나이든 girl 소녀가 너무 어리다는 뜻이죠. 밖으로 내쫓기가 that's is입니다. 그것은 not 아니다. going to 자 비동사 뒤에 going to가 나오고 뒤에 동사가 나오면 뜻이 뭐였죠? 너무 많이 나오죠. 너무 많이 씁니다. where 뭘 것이다. be look은 뜻두 가지죠. 첫 번째 본다. 원래는 세 가지인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두 가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인다. 그것은 보인답니다. 합치면 그것은 보이지 않을 거야. 어떻게? Very, 매우 그 좋은 상태로 보이지 않을 거야. 좋게 보이지 않을 거야. for 뭐뭐에 대해서 뭐뭐를 위해서 뭐에 대해서 your 너의 school 학교에 대해서 Miss 민친 양. 그렇죠. 어린아이를 길거리에 내쫓으면은 학교 이미지에 타격을 입겠죠. Miss Minchin's. 민친 양의 face. 얼굴은 went. 갔습니다. go의 과거죠. go. 간다. 간다. 갔습니다. red. 빨간. 빨갛게 가버렸다. 뭐 그런 뜻인데요. 원래는 빨간색이 아니었는데, 빨간색 쪽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얼굴색이 빨간색이 아니었는데, 빨간색 쪽으로 간 거니까, 되다라고 해석합니다. 결국은 빨갛게 되었습니다. 흥분했겠죠? can. 이 t 발음이 거의 소리가 안 납니다. can. 이렇게 읽고, 잠깐 쉽니다. put, 두다. 합치면, 너는 둘 수는 없어. her, 그녀를 out, 밖에, 밖으로. in the street, 스어네요. 스. 이게 스인데요. 스가 들이죠. 여기 트와 스가 합쳐서 츠가 되네요. 길거리들 안에. said, 말했다. the lawyer, 그 변호사가. he, 그는 stood, 스탠드의 과거죠. 스탠드, 서다. stood. 영어는 오가 두개 나오면은 기본적으로는 우 소리 납니다. 섰다, up 위로. 결국 일어섰다죠. 일어섰다. 예, 떠나려고 일어선 겁니다. but, 그러나, perhaps. perhaps, 아마도죠. 아마도. 같은 말로 maybe가 있습니다. maybe. 아마도, she, 그녀는 can work. 자, 이때, not이 없을 때는 이제 can이라고 씁니다. can work. 일하다죠.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can work. 일할 수 있다. work. 일이죠. 일되고, 일하다도 됩니다. 일할 수 있다. for. 누구누구를 위해서. 바깥으로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하인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you. 너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 the lawyer. 그 변호사가 left. 떠났습니다. 자, leave의 과거죠. leave. 떠나다 남기다. left. 과거죠. leave, left. 떠났습니다. 그 변호사가 떠났습니다. N 그리고 미스 민친. 미스 민친은 콜. 콜은 뜻이 두 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편합니다. 처음에는 부르다인데요. 큰 소리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다.
두 번째 뜻은 이제 전화하다죠. 여기서는 큰 소리로 부르답니다. 큰 소리로 불렀다. Her 그녀의 sister. 여기서는 이제 동생, 여동생의 의미로 썼습니다. 언니를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Amelia, 여동생인 Amelia를 불렀다. Bring, bring은 가져오다죠. 가져오다. 근데 사람일 때는 데려오다라고 해석합니다. 데려온다. 다르 끝났네요. 동사. 문장의 맨 앞에 왔죠. 동사가 문장의 맨 앞에 오면은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데려와라 세르크루를 히야 여기 여기에 여기로 다 됩니다. 여기에 여기로 정도겠죠. 에원스는 뜻이 뭐였죠? 맞습니다. 즉시입니다. 즉시. She said. 그녀가 말했습니다. To 이 minute. 자, 발음이 미닛입니다. 미닛은 분이죠. 이분, 자, 이게 트하고 s가 스 합치면 트죠. 2 minutes. 스는 들입니다. 이분들이 later 지나고, 요거 2분 지나고죠. 2분 지나고, setter, setter, 어떤 setter? 이니 뭐면 아는데요. 자, 아내라는 말 뒤에 옷이 나오면 사람이 옷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 아내를 입고 있는 이라고 해석합니다. 입고 있는, 뭘 입고 있는? her, 그녀의 beautiful, 아름다운 blue, 파란 party, 파티 dress는 이제 dress인데요. 그냥 옷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dress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그녀의 아름다운 파란색 파티 드레스를 입고 있던 세라가 stood, 섰습니다. stand 과거죠. stand, 섰습니다. stand, stood, 섰습니다. in front of, 이는 뭐뭐 안에 front, front는 앞입니다. of는 뭐뭐 합치면 뭐뭐의 앞에, 누구 앞에? Miss Minchin, 민친 양의 앞에 섰습니다. have, 가지고 있다죠. You, 너는 가지고 있니? 자, have는 특별한 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어를 넘어올 수 없는데요.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텐데 have가 가끔씩 이렇게 주어를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볼때 이건 문법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봤던 어떤 문법책에서도 have가 가지고 있다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어를 넘어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는 말을 만든다는 문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쓰는 이유를 저는 대충 이제 짐작은 하거든요. 그 짐작은 2단계나 3단계 갔을 때 이제 그런 문법이 나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때 이거는 문법적이진 않습니다. 너는 가지고 있니? 아, 근데 이 표현이 많이 쓰이긴 합니다. 회화에서 너는 가지고 있니? 원래는 do you have죠. 두두두두두 두가 오고 you 너는 이고 have가 일반 동사니까 주어 뒤에 그대로 있고 이렇게 쓰는 것이 원래는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한 black 검은 dress 옷을 가지고 있니? Setter, setter, Miss Minchin, Miss Minchin이 said, 말했습니다. Coldly, cold, cold라고 읽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Cold, 이런 식으로 몸을 부드럽고 길게 읽어주신 것이 좋습니다. Cold, 차가운, coldly, 차갑게. 당연히 차갑게 말하겠죠, 지금. Yes, 네, Miss Minchin, Minchin 양, said, 말했습니다. Setter, setter가. But, 그러나, it is. It, 그것은, is입니다. Very, 매우, small, 작은. 작은입니다니까, 작습니다. 간다인데요. 간다라는 표현이 동사죠. 동사가 맨 앞에 나오면은 명령이 됩니다. 가라. And put. 둔다죠. 그것도 명령입니다. 두어라. is는 이제 그 앞에 있던 옷입니다. 그 옷을 on 위에인데요. 자, 여기는 뭔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디 위에? 너의 몸 위에 둬라. 자, 옷을 몸 위에 둔단 말이 뭘까요? 그렇죠.
입다는 뜻입니다. 입다. 그래서 푸돈이 보통 wear 뜻입니다. 푸돈. 너의 몸 위에 두어라. 입어라. At once. 자꾸 나오네요. 즉시. said. 말했다. Miss 민친. 민친양. 이. father. your. 너의. father. 아버지는. is dead. 이다. 어떤 상태? dead. 죽은 상태이다. 그 말은 죽었다. there. 거기에는 있었다. I 과거죠. 있다. are가 같죠. No. 하나도 없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마인즈. 광산들이. 광산들이 하나도 없었어. And 그리고 your 너의 father 아버지의 friend 친구가 ran 두 가지 달리다 두 번째 도망가다 여기 도망가다의 과거죠. Run, ran, ran 도망갔어 멀리 with 무엇을 가지고 뭘 가지고 all 모든 his 그의 money 돈을 가지고 너는 have 가지고 있다. Nothing. No. 하나도 없는. thing. 것. 하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를 하나도 없는. no 같은 뜻이죠. penny. 푼. 한 푼도 없어. 그러나 I, 나는 비동사 뒤에 going to 나오고 뒤에 동사는 뭐였죠? 그렇죠. 진짜 100번 나오겠네요. will, 뭐뭐일 것이다. 뭐일 것이다? be, 이다. very, 매우, nice. 친절한. 또는 멋진. 또는 잘해주는. 잘해줄 것이다. to, 누구누구에게. 뭐뭐로 누구에게 너에게 잘해줄 것이다. 결국 그게 이제 하임 시키는 건데 이런 식으로. 네, 러리 프린세스 11번째 그리고 12번째 수업을 마쳤습니다. 불가사의한 이야기 하나하고 또 희소식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컴퓨터에서 판서 작업을 해서 녹화를 할때 제가 오늘 보니까 깜빡 잊고 마이크 선을 연결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모든 음성이 다 녹음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전에 녹음됐던 파일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똑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하여튼 불가사의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에게만 뭐 홍해의 기적이 있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컴맹이 이렇게 판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파워포인트로 띄워가지고 그것을 녹화해서 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기적입니다. 기적. 두 번째는 희소식인데요. 제가 뭘또 잘못 계산했더라고요. 제가 1단계 두 권, 2단계 두 권, 3단계 두 권, 4단계 두권 끝낸 다음에 좀더 이제 두께 있는 좀 폼이 써 보이는 원서로 이제 들어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4단계까지 안 가더라고요. 3단계까지만 하고 바로 좀 이렇게 두꺼운 원서로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 왔었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4단계까지 가지 않고 3단계에서 마무리 지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좀그 허당인 면이 있습니다. 4단계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권이 줄어들어서 이제 이책 러리 프린세스 끝나고 셜록 홈즈 책한 권이 끝나면 1단계가 끝나겠죠. 그리고 2단계 두 권, 3단계 두권 이렇게 하면은 총 6권이면은 영어의 기본적인 부분들이 다 완성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희소식이죠.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